가봅시다.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뽑기를 통해서 레몬 제스트만 요거 쿠키 5성이랑 그리고 아티팩트도 꿰뚫는 빛 요거 5성 찍어놓은 상황입니다. 혹시나 이거 뽑기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영상 올라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. 이거 5성까지 찍는 게 굉장히 험난했어요. 이러다 나 이거 캐모마에도 5성 찍었어. 오늘은 그래서 레몬 제스트로 한번 5단계 좀 진행을 해볼게요. 얘 또 추천 속성이 빛 속성이라 딱 그 픽업 시기에 맞춰서 빛 속성 나왔죠? 그 전에 모아놨거든요.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 슈퍼 에픽 유니크 이거 최소 무조건 슈퍼 에픽이 나오는 이 초대박 뽑기권을 4개나 줬잖아요. 그리고 제가 레이드를 통해서도 에픽에서 유니크까지 꼬는 그 뽑기권도 한 10개 모아놨고, 그리고 심지어 아직 딜러 유니크는 단 한 개도 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예, 일단은 그러면 에픽도 아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재물이란 말이야. 가자! 찻! 아 포 에픽이 뜰 확률이 몇 프로죠?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바로 8장 써 재물이니까. 아 재물치곤 좀 많이 나왔네.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. 얘는 한 장씩 가봐. 에픽 와 여기서 8장 다 써. 제발 여기서 에픽 하나 가져가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야. 3, 2, 1 바로 뽑아! 아! 와 한 장 나오네 여기서? 오케이 오케이 이너하이 게이득? 핵이득이죠? 자 메인은 여기부터야. 슈퍼 에픽 유니크 여기는 무조건 뽑는 순간 슈퍼 에픽은 무조건 확정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아 유니크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, 아니 근데 나는 슈퍼 에픽 유니크 안 뜨더라도 지금 제가 필요한 장비가 해적이랑 해적 그 모자나 이런 것들 나와주면 좋거든요. 우리 그 또 소다한테 매겨줘야 돼가지고. 아 유니크 하나 뜨면 대박이긴 할텐데 난 지가 유니크 안 바랄게요. 그냥 슈퍼 에픽이라도 좋은 것만 주세요.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빛속성도 좋고요. 뽑아! 짭! 아! 야 돼지 후에는 아니야 돼지 후에 있어. 세트 효과 받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. 돼지 후에는 지금 2성 만들었어. 좋아 오히려 이득이야. 한 번 더 나와라 유니크. 얍! 마 바람. 아 바람 당장 필요 없는데. 아직 두 장 남았다. 짠! 나이스! 오 예! 아 나 이거 필요했거든요 유령 해적 모자. 아 이러면 이제 하이만 만들면은 이거 유령 해적 세트 완성이잖아. 너무 좋아. 훌륭해. 근데 유니크 하나만 또 떠주면 아주 깔끔한 유니크 그 유축강 마무리인데 말이죠. 25%잖아 할만하잖아. 이 정도면 나올만하잖아. 유니크 제발 진짜 딜러 유니크 짠! 야 잠깐만 이거 돼지 후에 4성 되겠는데? 우와 이게 맞아? 아 이게 안 뜨네 유니크가 한 개가. 빨리 망해버렸어요. 이거야말로 운빨 망겜이 아닌가 싶기는 해. 대병님들이 주신 사료나 맛있게 먹자. 아니 이거 내가 지금 이미 내게 있다고 안 주는 거야 설마? 아니 그 이거 가져가세요. 이거 가져가시고 그냥 딜러로 바꿔주세요 차라리. 얘 특히 필요 없단 말이야 천사맛. 이거를 이게 설마 뜬 사람 있을까 했는데 진짜 나네 이게. 얘나 세팅 해줍시다. 레몬 제스 세팅하고 레이드나 뛰자고요. 돌파 60렙까지 찍어줘야겠지? 와 템 아무것도 없는데 전투력 29,000 되네 이거 두 개.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 달콤한 설탕 세트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치명타 확률 조금만 더 모으면은 하이까지 얻을 수 있다. 오케이 레이드 좀 돌아가지고 이거 도감 좀 채운 다음에 하이 받고 세트 맞춰볼게요. 빛소성 다 세팅해. 헐 오케이 치명타 확률. 와 근데 내 돈 다 어디 갔냐. 나 이거 어제 800만 골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. 돈 삭제 버그 모임 이거? 이제 하면 전투력 이제 떡상할 거예요. 잠재력 이거 똑같은 속성 4세트 맞춰주면은 이러면 전투력 5만 달성 완료. 5단계 레이드만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바로 쏴주고. 어? 뭐야 보스가 아니네? 아 이거는 5단계 또 뭐 중간 보스가 있나봐. 바로 보스가 안 나오나 보네. 야 이제서야 등장하네. 오케이 이제 시작인가 보다.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리 와! 따다다다다다다 궁극기
잠깐만, 5단계는 심지어 이것도 아직도 보스도 아니네? 얘는 저격맨이고. 아 뭐야 게이지 쌓고. 레몬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차지를 좀 많이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. 이게 차지가 다 찼으면은 바로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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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야, 이게 5단계는 깨는 거 한참 걸리겠다 이거. 자, 이제 보스 시작이네요. 아, 너무 아픈데? 오, 야, 이거 또 몸 패턴인데 이거 딱 봐도 숨어야 될 것 같은데? 아야 아니구나. 야, 내가 알던 레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. 이거 폭딜 아니 이게 그 저기 뭐냐 허리케인이 너무 아픈데? 야, 내가 봤을 때 이거 실로 있어야겠다. 딜은 내가 할게. 살려. 오호호! 이 와! 우리 깨자 이거. 아, 이거 아직 패턴이 이게. 와! 씨. 내가 어그로 끌 테니까 살려. 살려. 무조건 살려. 아! 그리고 이거 뭐냐? 코코바울의 축복. 이게 천장 시스템이 요번에 생겼다고 했는데 그건 뭐네. 이게 6000까지 찬 상태에서 레이드를 클리어하면 무조건 슈퍼 에픽 등급 이상. 유니크가 아니라 슈퍼 에픽 확정. 일단 레이드 한판한 판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, 이거. 자, 일단은 피 관리를 좀 열심히 합시다, 여기서 여러분. 바로 팔칸포! 딜은 세긴 세. 폭딜 넣으면 이거 많이 맞추면은 걔네가 또 한 번에 차는 것 같기도 하네. 좋아. 한 번 더 갈겨. 깰 수 있다. 이번엔 깰 수 있어. 깰 수 있어. 발칸포! 나이스, 훌륭했어 친구들. 와, 야 여러분들 이거 스트라이커 있어야겠는데 이거? 어? 코코! 코코! 제발 제 집 레이드 50장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. 오, 나 안 죽었구나. 뭐가 많이 생긴 것 같다? 아, 코코 포인트가 이렇게 쌓이네 이제. 잠깐만, 이거 6000포인트 쌓는 것도 쉽지가 않겠는걸? 아, 그래, 뭐라도 있는 게 낫긴 하지. 와, 이번 풀셋이네? 뭐야 이거? 아니 벌써 끝판왕분이. 와, 라이트닝 레몬보우. 근데 유니크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 거야? 야, 빛속성 공격력 70에다 3. 오늘 이걸 바로 먹었다고? 아, 나도 갖고 싶다 유니크. 자, 오케이 이번에는 저 피관리 잘 됐어요 다들. 자, 발칸 때려주고. 근데 나 요번에 한 대도 안 맞았어? 피관리 완전 잘 됐고. 지금이다. 자 공격기 잡았다. 힘들어. 한 판 깨는 거. 코코야, 여기야 코코. 코코. 와, 49초 어떻게 나오지 이게? 아, 지금 다크 초코 메타인 거 보네 이게. 아, 내가 랭커를 조금 노려보려면은 답은 마법사 쿠키맛밖에 없을지도. 레몬 맛이 생각보다 별론가? 레몬 맛이 하나도 안 보이냐 근데? 게다 다크 초코인데 진짜. 그래도 요번 뻐끼에서 얘라도 나와서 다행이긴 해. 여차하면 얘 키워가지고 스트라이커 놀이나 좀 하든가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.